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받죠? 그래서 그 100%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죠. 그래서 한번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정입니까? 한번 믿으면 내가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원에 관한 그 방식은 일반 그냥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100%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100%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믿으면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나중에 죄를 짓더라도 이것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조금 슬프게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구원에 관한 이해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은혜와 행위. 이 두 개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말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행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냐, 사람의 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위가 뭡니까?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행위.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삶을 사시는 행위.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치시는 희생의 행위. 예,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공로를 제공하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행위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곤란합니다. 은혜는 사람의 행위를 부정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내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행위가 은혜가 믿음이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의 행위냐 하는 누구에 관한 문제이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100% 은혜로 구원받는 그 방식을 제가 좀 설명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어요. 그때에 아담과 하와의 회개가 필요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복이 필요했습니까? 자복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믿음까지도 없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일방적인 은혜요. 100%의 은혜로 창조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담이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생명을 아름다운 그 특권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이 창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올라갔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때 십계명을 누가 그 돌비를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손대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돌을 떠서 그 돌 위에다가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주셨습니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돌비를 마련하셔서 그 위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서 뭐 했어요? 타락했죠. 범죄했죠. 하나님과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비를 가져와서 깨뜨려버렸습니다. 돌비를 깨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비를 깨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는데 다시 이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십계명을 받습니다. 언약을 받아요. 이 십계명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돌비는 누가 마련했습니까? 사람이 마련해서 모세가 두 개의 돌비를 마련해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돌비에다 언약을 써주신 거예요. 즉, 여러분, 구원의 방식은 창조의 방식과 약간 다릅니다. 창조일 때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죄로부터 구속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사람이 돌비를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이 돌과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언약을 새겨주시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돌비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돌 같은 이 목석 같은 우리의 마음에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새길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새겨줄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요? 이 돌비를 바치는 자에게. 그래서 바치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언약이 새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데 어차피 은혜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돌 하나 떠서 또 그냥 해주십시오. 이렇게 100번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해 주어야 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겠습니까? 이쁘고 잘나고 S라인 있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못생기고 못난 우리들 같은 사람도 다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고 싶으시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독재,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이 그런 도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표현을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게 막는
그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의사가 확실하게 표현돼야 돼요? 우리들의 의사가, 우리가 정말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끌려가는 것인지, 네? 생명나무와 그 생명수 그것을 마시고 먹으려니까 하나님은 좀 껄끄럽지만 내가 그래도 거기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또 뭐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있는 것이 그래도 나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천국으로 끌려가는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다 놓아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부담이 가는 사람들을 거기 끌어와봤자 거기서 행복하지 못하고 계속 숨어 다닐 거예요. 계속 생명수 마시다가 하나님이 오는 소리만 들으면 후다닥 도망가고 그게 공포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천국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사람.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러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아멘.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천국에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를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받아서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네 것으로 만들어라 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내게로 와서 이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100% 구원받을 자격 없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느냐 하는 이런 나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길 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여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싫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자기의 선택하여서 예수님이 제공한 구원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치우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그것이 부당하다. 에? 하나님은 독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 선택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정입니까? 안 확정입니까? 하나, 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두 의사가 필요합니다. 언약을 맺으려면 두 상대방의 의사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사는 확정입니까? 아직 미확정입니까? 확정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은 변덕스럽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공로를 제공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그분의 의사를 확정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의사가 문제입니까? 내 의사, 내 선택이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변덕스럽습니까? 안 변덕스럽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변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확정하려면 우리의 선택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제공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테레비만 보고 돈만 벌고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평생 또한 그것을 생각하다 가는 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돈 버는 일에 우리가 이 시간을 쓰다 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 제공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든지 선택하기만 하면 공짜로 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딴 생각을 하다 딴 고민을 하다 가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선택은 변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정말 우리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은요, 오늘 내가 결정했지만 나중에 일주일 뒤에 생각하면 잘못했다 생각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유명 브랜드의 회사의 상품들은요, 물건을 받은 지 15일 안에 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반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요, 그 물건을 반품할 자유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변명하지 못, 바꾸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기꾼이 아닙니다. 사기는 누가 쳐요? 사단이 사기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선택할 가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심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은혜의 시간 동안에 다시 내일 하나님을 버릴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정말 자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후회 없는 것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입니까? 확정이 아닙니까? 확정입니까? 확정이 아닙니까? 자, 누구에 의해 결정됩니까? 나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확정이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은요,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굳어져야 될까요? 안 굳어져야 될까요?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글자만 봤을 때 깨닫지 못했던 많은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굳어지는 과정에 다시 좀 다윗처럼 튕겨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다시 믿음 안에 거하면 이 믿음이 점점 연약한 그 가지가 세월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휘어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도 주십니다. 유혹도 허락하십니다. 시련과 유혹을 견디고 뜨거운 불 온 이 풀무불을 견딘 다음에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단단한 변하지 않는 이 청자나 이 조선 백자나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요 거기다 물을 담으면 나중에 이 그릇이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불을 견딘 그릇은 물을 넣어도 그것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던 이 믿음이 그것이 행동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굳어져서 하나의 풍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아멘.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지만 왜 죄의 유혹 가운데 죄의 핍박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냐면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의 유혹과 시험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절대로 이 믿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지 않은 동안에 내가 내 구원이 확정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선택은 내 믿음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4절.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육체로 마칠 수 있다 없다?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로 마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예.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예.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자, 이거 보세요. 한번 성령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 내가 이제까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만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여 저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걸어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분명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변에 파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파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파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아시죠? 그 사람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는 엔돌의 무당에게 가서 물을 정도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귀신의 영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를 누린 사람이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내 운명을 누가 결정하겠어요? 내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서는 확정이지만
그것이 아직 미확정인 것은 하나님께서 네 운명을 네가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아멘. 감사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이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믿음을 믿으면 안 돼요. 이미 내가 작년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내 구원은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 확정됐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 무엇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선택에 관한 요소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바로 이 과정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행위냐 사람의 행위냐 그것만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역사를 알고 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택을, 여기까지 구원, 여기 생각을 해야 그 구원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구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차원에서만 이겨서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맞습니까? 공로는, 사람의 공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제공한 그 구원을 내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필요해서 받은 것이지 하나도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닌 거예요. 100% 값을 치른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는 뭐냐? 여기는 구원의 제공인 거예요. 구원의 제공. 구원의 제공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이런 오류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면 죄가 거기서 끝나버렸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고민할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기에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감사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가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변화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변하지 않을까? 내 품성이 왜 변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만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려면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를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바닥에 있는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아야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바닥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간격이 바로 감사의 크기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만큼 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감사함으로 나타난 이 행위는 여러분, 내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행위일까요? 감사함으로 내 삶에 맺히는 이 행위의 열매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이 행위는 나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행위죠. 하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맺히는 그 행위는 이거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내 주인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 주인의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 행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행위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 삶에 감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행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과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생각입니까? 행동입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어떤 기별이냐면 야고보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로마서는. 이 말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위로. 그러면 야고보서는 뭐예요? 구원은,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의 행동은 누구의 행동을 말한 것입니까? 나의 행동이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상충되는 책이 아니라 일치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내가 그분을 배신하고 내가 그분을 떠났는데 나를 위해서 값을 치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을, 공로를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다 가루로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넘쳐서 내가 모세가 돌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구원의 언약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에다가 계명을 새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거기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뭐 좀 했다고, 내가 오늘 믿었다고 함부로 내 구원은 완성되었다고 자랑하고 내가 교만을 떠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직도 나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에서 그 옆에 파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곳으로 눈빛이 돌아가는 순간 난 다시 연약하게 또 죄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 은혜로 구원을 제공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돌 같은 이 마음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사람은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면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한번 아이를 낳았으면 한번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이 죄를 짓는다고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들이면 영원히 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믿으면 구원이 영원이다. 영원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창조할 때는 한번 그냥 100% 그냥 은혜로 그냥 우리의 결정 없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태어날 때 누구의 결정으로 된 거예요? 아버지 결정만으로 된 게 부모님의 결정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에게 허락받고 아들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들에게 허락받고 아들 낳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누구의 허락받지 않고 태어나서 아들 된 거예요. 그건 변하지 없어요. 그러나 구원에다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자유를 주신 그 구원의 방식에 그것을 무조건 그런 예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유법이요. 예.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예예요. 한 번 아들이면 죄를 지어도 아들이다. 그렇죠. 아들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 아들은 태어날 때 한 번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낳게 해도 되겠니? 의사를 물어보고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모가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냥 그 만들어낸 거죠. 그건 일방적으로 한 거죠.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죄로부터의 구원은요. 우리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선택으로 아들이 되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믿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 안전합니다. 끝까지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결국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예. 우리 기도 먼저 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